앱사오에서 V30 DLP 프로젝트를 협찬해 주셨어요. 뭐야 뭐야? 먹는 건가? 작지만 4K 영상까지 지원하는 DLP 프로젝터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궁금한데?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 빨리 열어봐! 박스 안에 보관함이 들어있어. 꼼꼼하게 잘 포장되어 있네. 먼저 설명서, 시타입 충전기, 리모컨, 그리고 본체 V30 프로젝터야. 정말 필요한 구성품으로 알차네. 프로젝터는 오토포커스를 지원하고 좌우측에는 5W 두 개의 스피커가 있어. 후면에는 USB, 타입C 포트, 전원 버튼, HDMI 포트가 있어. 윗면에는 리모컨이 없어도 프로젝터를 조종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이 있어. 아랫면에는 삼각대를 거치할 수 있는 홀과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클립이 있어. 무엇보다도 충전기가 타입C 포트로 되어 있어 너무 편리해. 어떠한 각도에서도 바로바로 오토포커싱이 가능하네. 전원 버튼을 켜면 로고가 먼저 나오고, 프로젝터에 기본 안드로이드 TV OS 9.0이 내장되어 있어. 지금 보고 있는 화면 크기는 100인치고 최대 200인치까지 투사 가능해. 영어부터 중국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먼저 한국어로 설정할게. 와이파이는 5G와 2.4G 듀얼밴드를 지원하고,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도 있어. 블루투스는 5.0이 탑재되어 있고, 화면 색감을 따뜻하게, 차갑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해. 프로젝터의 위치에 따라 전면, 후면, 천장 전면, 천장 후면으로 투사도 가능해. 기본으로 오토포커싱을 지원하지만 수동으로 설정도 가능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영상으로 참고해. 초점 역시 수동으로 세부 조정도 가능하고, 펜 속도도 자동과 수동으로 설정 가능해. 사용 설명서가 앱으로 탑재되어 있어 너무 편리하더라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온라인 업데이트가 가능해서 버튼 한 번으로 끝나. 소프트 업데이트는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 끝난 후에 하는 게 좋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쉬워. 각종 OTT도 지원하고 있어서 V30 프로젝터 하나만 있으면 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도 사용 가능하고, 4배 간시 성능을 지원해서
기본 밝기와 화질이 뛰어나더라고. 밝을 때와 어두울 때의 화질 차이는 이 정도야. 유튜브도 잘 실행되고 휴대성이 좋아서 캠핑장에 불멍에도 좋겠더라고. 제조비는 3,000대1인데 색감 표현이 꽤 만족스러웠어. 색감 너무 괜찮지 않아? 미호가 나오는 영상도 재생이 잘 되네. 스마트폰 미러링을 지원하는데 안드로이드는 미라캐스트를 지원하고 아이폰은 에어플레이를 지원해. 스마트 뷰를 통해 끊임없이 잘 호환되었고 큰 화면으로 웹서핑하니까 시원시원했어. LED 프로젝터에 비해 DLP 프로젝터는 소음이 확실히 작아. 24에서 37dB 사이가 측정되었어. 삼성 덱스도 지원하는데 HDMI 연결이 아닌 무선 연결임에도 호환성이 정말 뛰어났어. 5W 두 개의 스피커 음질도 꽤 괜찮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사운드바를 연결해도 좋아. 사운드 성능을 한번 들어볼까? 2030 프로젝터 들고 여행을 떠나보자. 친구들 다음에 또 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